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 이온 최소우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대기실에서 앉아있지도 못할 만큼 심한 생리통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내원한 적이 있습니다. 진찰할 때도 허리를 펴지 못할 만큼 통증이 심해서 일단은 바로 침치료를 실시했습니다.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약침을 단전에 시술하고 생리통의 요율인 삼음교에도 혈액순환이 효능이 있는 어혈약침을 시술하니 생리통이 80% 정도는 소실되어 다시 자세하게 문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심하게 아픈 적은 없었는데 오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 후부터 아랫배의 통증이 극심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리가 시작된 후 이틀째로 자궁을 수축시키는 프로스타글라딘은 계속 분비되고 자궁근층은 허혈성 상황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하복부의 혈류를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냉각시키는 이중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원인인 절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7월 중순으로 1년 중 가장 더운 삼복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삼복 때는 체표는 뜨거워지고 복부는 냉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복자 자체가 아랫배에 음기가 숨어 엎드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워진 몸을 식히기 위해 체표로 혈류가 증가하면서 땀이 나는 반면에 복부는 차가워지면서 쉽게 경직되는 상태가 됩니다. 때문에 찬물, 찬 음료, 아이스크림을 과하게 먹으면 체내 심부 온도가 더욱더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도 무시할 수 없는 생리통의 요인이 됩니다. 하루 종일 강한 냉방 속에 지내다 보면 냉기가 다리를 타고 하복부에 모이게 됩니다. 이 환자분은 최근에 회사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기의 순환이 막히면서 자궁의 운동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계절과 근무 환경, 마지막으로 음식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생리통을 맞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생리통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관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먹는 것이 모든 병을 불러오니 입을 병마개처럼 하면 재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생리 시작 일주일 전부터는 음식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 음식, 소화가 어려운 구황작물, 찬물과 찬 음료 등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복부가 따뜻해지도록 수시로 뜨거운 물을 마시고 소화가 잘 되는 밥과 나물을 주식으로 하여 부족해지기 쉬운 혈을 보충해야 합니다. 포화 위, 즉 자궁과 소화기는 서로 상통되는 장부로 생리 중에 자궁이 활발하게 운동을 하면 소화기의 기능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생리가 시작되면서 음식 관리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리통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생리기간이 다가오면 식욕이 왕성해지면서 음식관리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점차 조절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